소프트가 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자체가 벽돌이라고 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자, 유튜브 트위치 일라드랑 또 하나 또 게임 소식 간단한 거 좀 이거는 주의를 하시라고 좀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 알려드려봅니다. 어떤 내용이길래 경각심을 얘기를 하느냐. 일단 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. 요답니다. 이게 일본의 트위터 쪽에 유저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. 아마존에서 이제 현재 거대가 되고 있는 스플래툰 3, 그러니까 요즘 스플래툰 3가 워낙에 잘 나가잖아요. 그 발매 3일 만에 일본에서는 345만 장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파치웠다고 합니다. 진짜로 실제로 3가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요즘에 구입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나봐요. 닌텐도 스위치 용으로 나온 스플래툰 3의 패키지, 실제 게임 이제 물리 패키지 게임에 그 복사본 카피품이 시중에 돌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그 아마존 저 중고시장에서 구해가지고는 일단 구매를 해서 플레이를 해봤는 모양인데 소프트가 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자체가 벽돌이라고 해요. 뭐 아무리 뭐 건품지가 붙어 있다고 아마존에서 뭐 이렇게 딱지를 붙어 있다고 해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뜯어서 하거나 이러진 않나 봐요. 그래서 뭐 교환도 불가하고 하니까 뭐 환불도 뭐 제대로 뭐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시중에 유통되는 거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라라고 해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. 이거 일단 뭐 상세 사진도 뭐 이거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. 자, 이랍니다. 그 일본에서 이제 현재 돌고 있는 자료예요. 이 우측에 있는 쪽이 스플래툰 3 일본판 정품이고요. 그 좌측에 있는 게 그 일본판의 이제 그 스플래툰 3의 카피품이라고 합니다. 그 특히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심의 마크인 C하고 A 표시가 있어요. 이 A가 전체 이용가 표시인데 아무래도 우측 쪽이 좀 더 선명한 데에 반해 A 쪽이 좀 이제 약간 까무잡잡하고 좀 인쇄 질이 좀 자체가 안 좋아요. 프린팅 된 게. 그래서 이제 약간 사진의 각도도 보나 이런 걸로만 봐도 아무래도 정품 쪽이 컬러 뭐 색깔이나 이런 게 이제 퀄리티 인쇄 퀄리티가 좋은 데에 반해 또 좀 이제 가품이 인쇄 퀄리티가 안 좋다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해서.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인데 껍데기를 열어보는데 정품이 이렇게 소개에도 이렇게 이제 이면 프린팅이 돼 있어요. 닌텐도 그 플래티넘 포인트 그 이제 요즘에 쿠폰이 그 일본판은 아마 그게 들어갈 거예요. 그게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100% 정품은 맞는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가품에는 아무것도 인쇄가 안 되어 있고 뒷면에 뭐 들어있는 부클릿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. 찌라시 같은 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겉면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. 가품인지 진품인지 사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면이 있지만은 뚜껑 열어본 순간에 아 이거 가품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건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카드인데 정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선명하게 그 스티커 프린팅이 되어 있는 방면에 그래서 가품 제일 큰 특징이 가품인데 프린팅 자체에 이제 질이 안 좋습니다. 질이 안 좋은 것도 불구하고 밑에 이제 적혀있는 거는 관리 번호가 있어요. 관리 번호의 폰트가 가늘다고 합니다. 이 정품보다.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폰트가 가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확실히 가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뒷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줘요. 뒷면 같으면 정품은 이제 항상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건 딱 봐도 이제 짝퉁이다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조잡해요. 이게 기판이 기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대충 시중에 도는 그 좀 이제 짜잘한 이제 기판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충 깎아서 넣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대충 보니까는 아무리 봐도 퀄리티가 그 나라에서 나와서 흘려 들어와서 대량에 풀어놓고 시중에 유통하는 게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보이는데 네,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 인터넷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고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 물건을 받아봐야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품을 받아놓으면 어차피 플레이 자체가 안 된대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용으로 나온 카드용 기판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플레이 자체도 안 되고 벽돌인 셈이라서 그냥 돈만 날리는 셈이 되니까 이 자체가 사기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를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내에도 유입이 안 되면 좋겠지만 한글판 패키지는 따로 어차피 국내에서는 나오니까 다행히도 스플래툰3가 한글판이 출시가 정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국내
게임용을 살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유통의 우려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먼저 그 나라 쪽에서 아무래도 풀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젤다 때도 한번 그랬다고 하는데 젤다 야숨 때에도 한번 이전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요. 뭐 국내는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국내도 한글판 패키지를 저런 식으로 풀면 답이 없거든.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스플래툰 3 가품이 일본에서 현재 돌고 있는 사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 이렇게 전달해드려 보았습니다. 잉.